여러분 안녕.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벨업 미션이 주어집니다. 우와, 우리 벌써 점수 채워서 레벨업 미션이래. 얘들아, 힘내자. 이번 레벨업 미션을 성공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 기본 레벨에서 실버 레벨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 과연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뿌뿌! 로빈슨 박사, 실패한 미션에 재도전하라! 꼭 실버 레벨에서 만나게요. 약속? 그럼 행운을 빌게요. 모두들 즐거운 미션 되세요. 그럼 안녕! 뿌뿌! 로빈슨 박사? 실패한 도전? 로빈슨 박사님이라면 세계 탐험대회 사상 역대 최고 레벨까지 올라갔던 참가자가 분명해. 로빈, 검색 엔진 가동해줘. 검색 엔진 가동. 삐리삐리, 세계 탐험대회 사상 최초의 다이아 레벨 진출. 3차 미션 수행 중 실종, 실종. 뭐? 실종됐다고? 그럼 사라진 사람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는 건가? 마지막 미션은 뭐였지? 삐리삐리, 참가자들에게 전달된 미션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으로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미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도전을 하라는 거야?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럼 로빈슨 박사님부터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미션 내용을 알아내는 거야. 우와, 레벨업 미션이라 그런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실종된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해? 삐리삐리, 마지막으로 교신이 끊어진 지점에서 최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가 발견됨. 현재 중앙분실물센터에 접수 중. 중앙분실물센터라면 혹시 기억의 사막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건가? 맞아.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분명히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좋았어. 일단 가보자고. 여기가 분실물 센터인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전부 여기로 모여든다는 거지? 엄청난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대체 몇 층이야? 100층도 넘는 것 같아. 뭐지? 혹시 분실물 센터로 연결된 통로 아닐까? 그래, 맞아. 다른 건물들은 문조차도 없다고. 우선 타보자. 내리고 나서 안내판이 있을지도 몰라. 띵띵.